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7월 15일 날 공병호TV는 4.15 총선의 전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 사전투표소와 제조공장, 조작 어떻게 추진했나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4.15 총선을 기획해서 승리로 이끈 사람들은 쌍두마차라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쌍두마차는 전산조작과 실물투표지 투입입니다. 어제 방송은 사전투표일로부터 4.15 총선의 당락결정까지 전산조작과 실물투표지 투입이란 양동작전, 쌍두마차 작전이 어떻게 추진됐는가를 다루었습니다. 현재 속속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지역구마다 구체적인 득표율, 선거일과 개표일 날 시간 흐름에 따른 득표율의 변화, 그리고 방송용 개표 진행 상황표 등에 대해서 세세한 작업들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선거가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추측됩니다. 조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4.15 총선은 크게 총선 이전 조작, 이른바 1차 조작과 총선 이후 조작, 이른바 2차 조작의 두 가지 대형 사건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투표에서부터 4.15 총선의 당락 발표까지 1차 조작이 있었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분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온 선거 데이터의 통계적 변칙은 모두 1차 조작을 드러내는 증거물들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4.15 총선 당락 발표로부터 법원 증거 보전 개시일 이전까지 2차 조작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6월 28일 인천 연수골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배추잎 투표지, 자석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본드먹은 투표지 등은 모두 2차 조작의 결과물이자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산 조작과 실물 투표지 투입이 실시간으로 착착 맞아떨어졌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산 조작과 실물 투표지 투입이 일정한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구조적으로 다소간의 차이, 그러니까 실물 투표지의 개수와 전산 조작이 발표한 개수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공병호TV는 전산 조작의 유력한 사례로서 전국의 60군데 이상에서 선거 전과 후에 확정된 유권자 수가 변하는 것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스 HSTV의 방송에 바탕을 두고 종로구, 성동구 등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투표한 유권자 수인 지역구 선거인 수와 비례대표 선거인 수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VON의 김미영 원장은 전산 조작과 실물 투표지 투입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세세한 부분에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굵직한 그런 빼대면에서는 거의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영 원장의 주장입니다. VON은 사전투표, 유튜브 채널 VON은 사전투표에서 90% 이상 준비해 두고 당일 투표도 실시간 연산을 통해 변수를 관리하면서 목표에 수렴해 나가는 AI 프로그램을 동원했다는 모델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김명 원장의 주장 중에서 모든 수치가 조작된 전산 수치로 실물표는 약간씩은 전 지역구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최대한 많은 증거 보전이 승부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풀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모든 선거 데이터가 조작된 전산 수치이고 그리고 투표함에 들어있는 모든 실물 투표지는 약간씩은 전 지역구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와 투표함 속의 실무지 개수가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꼭 맞아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버리오엔의 김명 원장은 1년 전인 2020년도 7월 14일에 방송됐던 건국대학교의 이용식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를 다시 2021년 1년이 지난 7월 14일 늦은 밤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표 조작, 전산 프로그램으로 표 도둑질 34만 표, 투표 조작, 사전 투표함에 360만 장 위조 투표지 투입. 참고로 유튜브 채널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은 당일 투표에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사전투표지만 대략 220만 표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지금 제시한
VON이라든지 바실라TV에 제시한 숫자에 대해서는 직접 검증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수백만 표나 되는 사전투표지와 얼마간의 당일 투표지들이 전산 조작되었고 이것에 기초한 위조된 투표지가 제작되어서 투표함에 투입되거나 아니면은 개표 과정에 투입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전체 큰 틀에서 결국 김영 원장과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김영 원장은 그런 방송을 내보낸 지 1년 만인 2021년도 7월 14일 날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1년 전에 다 말한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1년 전에 다 말한 것입니다. 바로 개표 조작과 투표 조작입니다. 결국 전산 조작이 앞서가면서 실물 투표지를 이를 정확하게 뒷받침해 줄 수 없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질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전거 보전 마감일을 앞두고 선관위 측 관계자들은 선관위 발표 선거 데이터와 그러니까 전산 조작의 결과물입니다. 투표함에 들어있는 실물 투표지 숫자를 급히 맞추기 위해서 서둘러 작업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4만여 장으로 추정되는 인쇄된 사전 투표지, 위조된 사변 투표지도 등장하고 이 가운데 일장기 모습에 또 위조된 이와 별도로 위조된 당일 투표지가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조작의 뒤처리 그러니까 1차 조작의 표 맞추기를 위해서 4월 15일부터 법원의 전거 보전 개시일 이전까지 2차 조작이 진행되었습니다. 2차 조작에서는 도저히 은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위조 투표지, 인쇄된 투표지가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본래 범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꾸 조작질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신들도 잘 모르는 엉망진창이자 진퇴양난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의 양식 있는 국민들이라면 4.15 총선에서 결과 발표 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는 1차 조작이 이후에는 2차 조작이 있었음을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대법원 등의 공적 기관이 선거 무결성 문제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국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참정권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